안녕하세요. 코바늘을 사랑하는 아낙네 코랑네 한코입니다. 이번에는 지금 되게 핫하죠? 이렇게 자이언트 양으로 뜬 예쁜 뜨개 가방을 저도 한번 떠보았습니다. 조금 바닥을 튼튼하게 해서 처짐이 없도록 떠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나 이런 연결되는 부분도 한번 이렇게 떠보았습니다. 같은 코스라도 이 사슬뜨기를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쫀쫀하게 뜨는 편이기 때문에 사이즈 감안하셔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큰 가방도 한번 떠보아서 이렇게 크로스로도 매게끔 해주었는데요. 지금 영상은 이거 이렇게 손잡이 다는 거 포함 뒤에 또 이렇게 크로스까지 연결해주는 것까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금 아주 핫한 자이언트 양 가방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저는 이 솜 부분을 조금 잘라 줄 건데요. 솜을 잘 잡고 이렇게 조금 벗겨 주신 후에 이렇게 벗겨 주신 후에 적당히 저는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여기를 꿰매 줄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숨겨 주신 다음에 꿰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꼬리실을 조금 적당히 길게 놔준 상태에서 이제 매듭 사슬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돌려준 상태에서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꽉 잡아서 매듭 사슬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꼬리실이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적당히 유지해주면서 이렇게 꽉 잡아서 꼬리실이 이렇게 오른쪽에 오게 이렇게 매듭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서 고리의 크기를 조절해주면 되는데 저는 엄지 딱 여기 이렇게 엄지선 크기만큼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해서 매듭을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요 사이로 잡아서 요 사이로 넣어줍니다. 넣어줄 때 이 부분을 조금 잡아당겨서 여기가 좀 납작해지도록 이렇게 너무 봉긋하게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마시고 조금 예쁘게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주신 후에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줍니다. 해서 또 엄지 크기만큼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 둘, 그 다음 이렇게 셋, 그리고 네 개, 그리고 다섯 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를 더 해줄 겁니다. 총 6코를 만들어 줄 건데요. 코스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저는 뭐 5코, 6코, 7코까지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6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해서 이렇게 예쁘게 잘 된 상태에서 하나 더 해줄 건데요. 지금까지는 위로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은 아예 방향을 틀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놔주고 그 다음에는 이 실을 이렇게 요 사이로 넣어줄 건데 저는 여기
여기 아래에 바로 요 사이로 이렇게 하나 두 줄이 걸리게끔 그 다음 코에 이렇게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왼쪽 실을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른쪽 실은 여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게 작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아래 한 줄이 남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밑단에서 중요한 거는 양 사이드에 이 길이가, 사슬 길이가 조금 비슷하게 같이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기 넣어서 되도록이면 왼쪽 실을 잡아당겨 주면서 이렇게, 이왕이면 봉제선이 뒤로 가면 더 이쁘겠죠? 이렇게 사이드 해주고, 또 여기 이렇게 요 사이로 넣어서 다음 코또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또요 틈새 사이로 넣어서 그대로 또 빼줍니다. 해서 적당히 길이감 이렇게 맞춰서 떠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이렇게 마지막 코에다가도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섯 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서 여기 각한줄 남은 거를 이 꼬리실하고 같이 잡고 떠줄 건데요. 여기 이렇게 꼬리실하고 같이 잡고 떠줄 건데요.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데다 좀 빠지겠죠. 해서 꼬리실을 이렇게 위로 낮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요한 줄을 네, 바늘 이렇게 잘 잡고 이렇게 사슬을 같은 길이로 잡아 빼줍니다. 적당한 같은 길이로 이렇게 빼주고, 조금 타이트하게 꼬리실을 잡아 당겨주고, 여기도 볼록하지 않게 조금 잡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예쁘게 조절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또 꼬리실 또 위쪽에 놓고 감싸면서 또 똑같이 사슬을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사슬 모양이 꼬이지 않게만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 또 위로 꼬리실 위로 놔주고, 또 나중에 여기 이만큼 잘라줘서 또 이만큼 솜을 빼주면 되겠죠? 만약에 길게 남으면. 그래서 아예 꼬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편물뜨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실이 위로 이렇게 놔주고, 떠줍니다. 만들어 주었으면 또 다음 적당히, 그리고 또 꼬리실 위로 놔주어서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도 꼬리실 위로 놔주어서 또요 사이로 넣어서 빼줍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총 여기 6개, 여기 6개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 고리에다가 사슬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또 계속 이렇게 그 길이만큼 적당히 빼서 잡아주고 또 끝까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잡아주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왼쪽 실로 이렇게 봉제선이 조금 안쪽으로 가게 해주면 좋겠죠? 밝은색 실이라서 이렇게 해주고 또 여기도 이 고리가 이렇게 꼬이거나 하지 않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놔주고 왼쪽 실 잡아당겨주면서 이렇게 또 여기도 빼주고 해서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첫 번째죠. 혹시 첫코 전 그냥 몇개안 돼서 저는 세면서 가는데 만약에 첫코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첫 번째 코다라고 그냥 표시해주고 떠주실 분들은 그렇게 떠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꼬이지 않게 잘 놓은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모아주면서 나중에 뒤집어지게 되면 예쁘거든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좀 얘네들끼리 이렇게 만나게끔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잡아주고 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 단이 이렇게 지금 떠주고 있습니다. 하나, 두 개. 두개 떠주었고요. 또 여기도 이렇게 떠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떠주면 되겠는데요. 계속 반복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단 아니면 6단 만약에 내가 다섯 코를 잡았다 하시면 한 5단 정도 6코를 잡았다 하시면 6코 정도 떠주면 비율적으로 조금 예쁩니다. 해서 우선은 한 단을 떠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하나, 둘, 세 개를 다 떠주었습니다. 이렇게 떠주었으면 이 얘를 이렇게 딱 납작하게 이렇게 놔준 상태에서 여기 안쪽을 정리를 해줍니다. 꼬리실도 좀 잡아당겨주고 예쁘게 이렇게 조금 들어가거나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집니다. 해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꼬리실 쪽도 조금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조금 타이트하면서 이 부분 바닥 부분이죠. 바닥 부분을 조금 예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놔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꿰매줄 겁니다.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감춰준 후에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여기 편물하고 이렇게 바닥 편물하고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막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풀리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티안 나는 안쪽 부분에다가 그냥 한땀 정도, 두땀 정도 꿰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잘좀 거북이 같죠? 이렇게 놓아주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또 해줄 건데요. 이제는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고 특히 이 부분에서만 조금 이렇게 모아줘야겠죠? 그래야 예쁘겠죠? 이렇게 너무 헐렁하지 않게 해서 또 여기 이렇게 쳤고 그다음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 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4단째 떠주고 있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슬을 작게 잡는 편이어가지고 조금 단수나 코수를 조금 좀 크게 조금 많이 잡아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해서 맞아. 지금 네 단째 다 떠주고, 그다음에 다섯 단 떠주고, 저는 한번 여섯 단까지 떠오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계속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떠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얘네들을 좀 이렇게 매만져 줍니다. 좀 토동 어동통하게 이렇게 이 모양을 잡아주면 잡아줄수록 굉장히 모양이 단정해지고 예뻐집니다. 어디 하나가 조금 작아지거나 했으면 그냥 이렇게 살짝살짝씩만 이렇게 텐션감을 주면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무새를 한번 만져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무새를 만져주었으면, 지금 여기 길이부터 이게 마지막 길이까지 그냥 쭉내한뼘 정도, 내한팔쫙 벌렸을 때, 이렇게 옆으로 손을 쫙 벌렸을 때의 그한 뼘, 그내 길이만큼 이렇게 쭉 한번 잘라옵니다. 기장을 잘라온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바로 여기 첫 번째 코, 뒤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실안 빠지게 조심하면서 이렇게 껴줍니다. 껴주었죠? 그래서 뒤로 그 다음에 이 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또 여기도 뒤에서 이게 꼬이거나 하지 않게끔 주의해주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풀어서 뒤에서 앞으로 그리고 적당히 또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실 꼬이지 않게 이쁘게 이렇게 서로 연결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껴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마지막 코까지 다 연결을 해오겠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을 했으면 이 부분을 좀 잡아서 좀 이렇게 오므려 줄 건데요. 서로 센터 잘 맞춰서 오므려 주면 됩니다. 무작정 쫙 잡아당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모양 이렇게 서로 비율 또 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모아졌을 때 예쁘게
해서 한 저는 이렇게 손바닥 여덟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오므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몸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몸통이 갖춰졌다면 이제 손잡이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해줄 건데요. 손잡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꼬리실을 남길 때도 이 손잡이를 내가 어느 정도 길게 할 거냐에 따라서 길게 짧게 나눠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좀 숏으로 짧게 할 거기 때문에 네. 우선은 여기 첫 번째 요 사이 이 부분은 이렇게 뺑 돌려줬잖아요. 그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잡아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떠줄 건데요. 저는 한 5개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5개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사슬 개수 해주신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사슬 모양을 잡아줍니다. 원하는 길이만큼 다 해주었으면 그대로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딱 반, 서로 센터 잘 잡아서 이렇게 해주었죠. 그러면 여기 반, 딱 반, 저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그 반이 있습니다. 여기 요 사이에서 요 아래,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땀머리 V 모양 있죠? 요 사이로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또이 사이로 넣어줄 건데, 넣어주면서 여기에 있는 한 줄까지 같이 잡아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사이로 넣으면서,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요줄 사이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 모양을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여기 편물 사이사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넣어져 있는 이 편물 사이사이에 왔다갔다 한 번은 아래로 한 번은 위로 또한 번은 아래로 끝까지 해서 여기 솜을 조금 빼내서 또이 틈새로 이렇게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같은 코스를 잡아도 이게 얼마만큼 쫀쫀하게 뜨느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크로스로 매일 끈을 한번 연결을 해볼 건데요. 과정이 여기 아까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실이 길게 남았다고 한다면 크로스로도 한번 응용해 보시라고 같이 영상을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이 조금 길게 남기도 했고 또 빅사이즈 가방이기도 해서 저는 크로스로 한번 또 매기 위해서 한번 실을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저는 지금 이제 이 꼬리실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져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여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줘서 예쁘게 이렇게 매듭이 다 됐으면 여기 만들어준 바로 아래에 또 꼬리실을 넣어주겠습니다. 해서 끝까지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기장만큼 이렇게 남겨주면 되겠죠? 한번 크로스로도 매보고, 숄더로도 매보고, 원하는 길이대로 남겨주면 됩니다. 끈은 탄성감 생각하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이 정도, 그래서 그 부분 내가 한이 정도까지 이렇게 남기겠다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 양 사이드 위치 나온 쪽 여기 여기도 이렇게 생긴 그 사이로 또 통과를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위치까지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서로 두 줄이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사이로 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꼬리실은 그냥 요 사이로 여기 안쪽에 사이로 넣어서 꼬리실 안쪽으로 정리를 틈틈이 틈새 틈새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 사이사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솜을 이렇게 잘라서 그다음에 한요 정도 남겨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안쪽에 올록볼록한 그곳에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은 아래로 한 번은 위로 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꼬리실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선에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안쪽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연결, 노끈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크로스로 딱 매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본인 취향대로 이제 코스 잡아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뜨개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랑내 한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